자, 여러분들이 상하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, 뭐 좀 공부하시는 분도 또는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자, 상하수도 전체 내용을 그 상수도, 그 하수도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 속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문제다. 그 전체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다라는 게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하나의 문제를 접했을 때그 문제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안 그리셔도 돼요. 저기 자료실에 있습니다.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아.